추위에 끄떡없다는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네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이거구나. 이거요?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뭔데요? 이거? 오렌지 같기도 하고. 당유자 마신. 아, 당유자? 당유자. 어머니, 할머니의 정성과 함께 한겨울 추위도 녹여줬던 추억의 과일, 제주 당유자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중산간으로 가는 길목이죠. 미노름 바로 옆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주 특별한 귤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 귤일까? 아니, 마씨. 어디 특별한 귤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 없어. 가르쳐드리구다. 가시죠. 어휴, 다 특별한데 없던 귤들이. 40여 년 동안 이 농장을 일구면서 여섯 자녀를 키워냈고요. 사계절 내내 귤이 가득한 감귤 천국이랍니다. 오늘 이거다. 특별한 귤. 이거 귤 맞죠? 아이고, 이건 예, 하귤이라는 거고 예. 더 특별한 거 있으다게. 없어. 오늘 주인공 하귤.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있으다, 없어. 궁금하시죠? 아, 그러면 요 쪼그락한 요 귤. 오늘의 주인공이 이 귤이지? 요거 쪼그락한 건 예, 금귤이라는 겁니다게. 아, 요것도 특별하지만은 더 특별한 거 있으다. 가르쳐 드릴게, 마시. 와, 도대체 어떤 귤이길래? 주인공 만나기 힘드네요. 이 귤이요? 네. 이게 뭔데요? 이게 당유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제주에서는 댕유지라고 하는 건데 옛날부터 감기약 재료로 제주 사람들은 감기약으로 알고 먹었던 그렇게 귀한 귤이어서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도 했다고. 진상할 정도면. 네, 100년은 더 살았을 것 같은 커다란 나무.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익어가는 과일 당유자입니다. 유자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식물 계통이 전혀 다른 재래귤이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자와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유자는 동그랗고 요 당유자는 갸름하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수확 시기도 유자는 10월 말에서 11월이면 수확하고 우리 댕유지는 지금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유자는 레몬처럼 노란색이고 당유지는 주황빛이 나요. 우리 표면도 이게 훨씬 매끄럽고요. 네, 이 당유자를 잘 아는 것 같은 눈빛. 이날 고사리 손들이 같이 거들었는데요. 겨울철 이맘때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당유자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잘하는데요. 아이고, 많이 땄죠? 많이 땄네. 아니, 이 친구들 진짜 잘 따던데요? 아이고, 우리 손지들 다 잘 따주게. 아, 손지구나. 여러 번 해본 썸씨네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이거 맛본 적 있어요? 네, 차로도 맛봤었어요. 진짜? 근데 이 나무가 이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치고는 정말 커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 나무를 사왔는데 그 집에서도 한 3, 4대째 이어왔던 하고 한 70년 전 제주도 4.3 사건 때도 집이랑 같이 불에 탔다가 새로 이 워낙 오래된 나무니까 뿌리가 살아있다가 이렇게 가지가 새로 나면서 이렇게 잘 달리는 나무. 긴 세월 제주의 척박한 바람을 모두 이겨내고 튼실한 열매를 내어주는 당유자 나무. 제주섬과 정말 잘 어울리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존해야 할 토종 종자로 인정받아 2014년에 맛의 방주에 등재